안녕하세요. 매직코 이준혁입니다. 지난 시간에 라즈베리파이에 있는 소니파이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내가 원하는 노래를 만드는 것을 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소니파이로 지난 시간 마찬가지로 노래를 만들어 보는데 그냥 노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지난 시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본 음을 사용했잖아요. 그 기본 음 말고 다양한 음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기본 음 말고 다양한 음을 사용하는 방법과 그리고 지난 시간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하나의 음만 소리 하나 한 종류의 소리만 내는 것만 해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한 번에 여러 음을 낼 수 있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이번 시간도 마찬가지로 별도의 하드웨어 연결 없이 곧바로 라즈베리파이 쪽으로 이동을 해서 소니파이를 한번 해볼게요. 지난 시간처럼 소니파이를 이렇게 열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곧바로 한번 코드를 짜볼게요. 지난 시간 우리는 그냥 이렇게 뭐 두 번 원하는 소리를 반복한다고 했었을 때 2.times.2 하고 end 하고 이 안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코드를 입력했죠. play 60 slim 일단은 뭐 좀 이따 자동 정렬이 되니까 정렬은 무시하고 slim 0.5 play 67 슬림 0.5 이렇게 해가지고 실행을 하면은 기본 음이 비프예요. 이 비프 음을 통해서 이렇게 소리가 재생이 됐는데 이번 시간 아까 설명한 대로 비프 말고 음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use underbar since 하고 콜론하고 누르면은 내가 변경할 수 있는 음의 종류가 이렇게 표시가 돼요. 여기서 FM으로 바꾼 다음에 한번 실행해 볼게요. Alt R 누르면은 방금 우리가 비프로 재생했던 것과는 음이 좀 다르죠. 한번 다른 음도 한번 써볼게요. 여기 보면은 Dark Ambience라는 음이 있는데 이걸 선택을 하고 재생을 하면 공간 안에서 울리는 소리가 들리죠. 이렇게 하고 이번에 또 다른 음도 한번 해볼게요. 콜론하고 이 growl 울부짖는 듯한 느낌이라는 뜻인데 이거를 한번 재생을 하면은 실제 소리도 약간 울부짖는 듯한 소리로 나죠. 이와 같이 기본음 말고도 use underbar since 명령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음을 골라서 소리를 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으로 이렇게 음색, 음 종류를 바꿀 수 있는 것 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여기 밑에 우리가 헬프 쪽에 보면은 신스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그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음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 그거 말고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샘플스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샘플스라고 적혀 있는 부분에 보면은 기존에 미리 간단한 소리를 만들어 놓은 것들이 이제 목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소리들을 보고 내가 선택을 해서 우리가 플레이 그 숫자 뭐 음 설정해 가지고 재생하는 것처럼 이 샘플들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이 버퍼 1로 가고 그 다음에 2.times2 end 한 다음에 이 샘플 재생할 때는 샘플이라고 하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까 그 since 사용했던 것처럼 샘플하고 띄고 콜론하고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콜론하면 이제 목록이 뜨죠. 이때 제가 루프하고 언더바 amen이라고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amen하고 slip 재생할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해서 1.753 하고 재생 이렇게 드럼으로 연주하는 소리가 들리죠. 이와 같이 기존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뭐 샘플을 이용해서 또 연주에 활용할 수가 있어요. 루프 에이맨 해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계속 배웠던 것들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한 번 재생할 때 하나의 음만 재생이 돼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 노래를 지금 간단한 이 음을 틀어주면서 동시에 아까 했던 이 음도 뭐 같이 재생하고 싶다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스레드라는 것을 사용해요. 원래는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 쪽에서 보면은 스레드 같은 거를 쓰면은 멀티 스레드 뭐 이런 거 쓰면은 상당히 좀
머리가 아프고 뭐 일반인들이 사용하기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 소니파이 같은 경우에서는 그런 스레드라는 게 상당히 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레드라는 게 컴퓨터 그 공학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적으로 어떤 것을 이제 그 작업을 분할해서 하는 거다라는 어려운 개념을 굳이 아실 필요는 없고, 그냥 내가 여러 가지 음을 재생을 하고 싶다 할 때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스레드를 활용하면 된다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한번 제가 지금 방금 전에 했던 그 루프 A맨이랑 간단한 노래랑 같이 섞어서 한 번에 동시에 소리가 나오도록 한번 해볼게요. in, thread, do, and 하고 loop, do, and 하고 그리고 sample, 아까 loop amen이었죠? loop amen 하고 마찬가지로 slip 줘가지고 1.753 멈추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동시에 얘가 루프 A맨이 한쪽에서 재생되고 있는 동안에 또 같이 연주를 하고 싶은 거를 여기 in thread do라고 해가지고 또 하나 만드는 거예요. 하고 루프 do 해가지고 end 하고 그 다음에 play 75 slip 1.753 play 74 슬립 1.753 한번 재생을 해볼게요. 지금 보면은 두 개의 음이 동시에 나오고 있죠. 하나는 아까 우리가 들었던 루프 A맨이 계속 반복하고 있는 동시에 지금 보면 삐, 삐, 삐 소리 나는 게 들리죠. 삐, 삐, 삐 그러면서 이렇게 스레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음을 동시에 재생하도록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스레드도 있지만은 우리가 만약에 지금 버퍼 뭐 0이 있다고 칠게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은 간단한 코드 몇 줄만 사용을 했는데 나중 가면은 코드가 상당히 길어질 거예요. 근데 그런 코드들을 보면은 반복되는 코드들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이것들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상당히 불편하겠죠. 대신 우리가 뭐 아두이노나 뭐 라즈베리파이 다른 프로젝트 할 때나 했던 것처럼 함수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단순히 반복하는 곳에서는 그 함수 이름을 통해서만 함수 이름만 이용해서 반복을 하면은 상당히 코드가 간단해지겠죠. 바로 이제 함수 만드는 것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define play 이거 함수 이름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지어주시면 돼요. 저는 그냥 임의로 play underbar my underbar since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하고 do 하고 and 그리고 use since profit profit이라는 음을 한번 쓰도록 하고 그 다음에 play 50 attack 0.2 release 1.3 slip 0.5 하고, 실제 우리가 이 코드를 반복한다고 하면은 loop do 하고 end 한 다음에 그냥 함수명만 호출하면 되죠. play my since 한번 재생을 해볼게요. 이렇게 계속 반복되죠. 그래서 뭐 아까처럼 이런 긴 코드들이 있는데 내가 이거를 여러 번 반복한다, 반복해서 쓴다 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이 함수로 만들어 가지고 그 함수 이름 통해서만 호출하면 코드가 간단해지겠죠. 여기서 제가 한번 덧붙여서 설명해 드리면은, 우리가 기존에 플레이 명령어로 쓸 때 그냥 음에 해당되는 값만 입력을 했는데 여기 제가 어택이랑 릴리스라는 속성 값도 넣었어요. 이 어택이랑 릴리스는 뒤에 여기 보면은 랭에서 랭 쪽에서 플레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에서 영어로 설명이 되어 있긴 하지만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음이 뭐 악기 같은 거를 딱 쳤었을 때 가장 높게 나는 음 부분이 있고 서서히 이제
사라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어택 부분은 바로 내가 처음에 소리가 나기 시작해서 가장 높은 음에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그 시간이고, 릴리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 높은 음 갔다가 보통 음 갔다가 보통 음 높이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서서히 그 아예 사라져 나가는, 사라지는, 아예 없어져 가는, 그 없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설정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한 설명 원하시는 분들은 밑에 헬프 부분에서 플레이 명령어 부분에 설명 한번 보세요. 그러면 거기 보면은 이와 같이 어택 부분, 그리고 릴리스, 그리고 저는 어택이랑 릴리스만 사용을 했는데 디케이랑 서스테인이란 속성도 있어요. 이 값들을 사용하면은 좀 더 섬세하게 음을 여러분들이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번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소닉파이로 뭐 기본 음이 아닌 다른 음을 재생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한 번에 여러 음을 동시에 낸다거나, 아니면은 함수로 만들어서 좀 더 쓰기 편리하게 만든다거나 하는 것을 한번 해봤어요. 아마 이 정도까지 배우셨으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배운 것을 통해서 아주 재미난 DJ나 뭐 원하는 노래 프로젝트들을 이제 구현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것을 하냐면은 라즈베리파이에 마인크래프트가 깔려 있잖아요. 바로 마인크래프트 파이 버전이 깔려 있죠. 이 마인크래프트 파이 버전 같은 경우에는 좀 재미난 기능이 있는데, 바로 파이썬을 이용해서 마인크래프트에 있는 것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파이썬 코드를 짜가지고 뭐 건물을 좀 더 쉽게 짠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동을, 그 지금 캐릭터를 원하는 장소로 한 번에 이동을 한다거나 하는 것들을 파이썬 코드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파이썬을 이용해서 마인크래프트를 제어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